예, 그러면은 두 번째 지난주에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한반도 연근의 어류와 분포,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첫 번째 시간에 독도 바다 물고기 소개를 하고 좀 쉬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새만금 해역 물고기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해서 하는데요. 종전에 봤던 그 독도 동영상은 수중 촬영 감독, KBS 이렇게 보면 자막이 자주 나올 거예요. KBS 방영되는 수중 촬영 주로 이렇게 도맡아서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 10년간 독도 바다에서 이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 그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상에 드러난 식물이나 조류, 새, 곤충 이런 것들은 많이 책도 나와 있어. 그런데 수중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독도라는 그 접근성 때문에 우리가 독도를 들어가려고 할때그 파도가 치면은 독도 주변에까지 가더라도 배를 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파도가 쳐가지고. 그러니까 독도 주변에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년에 독도에 이렇게 상륙할 수 있는 날짜가 1년에 한두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수중 촬영을 하려면 장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걸 가지고 운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독도에 대해서는 물고기 조사는 거의 수중 조사는 전혀 안돼 있었죠. 그런데 제가 어류학자로서 역사학자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그 자료, 사료를 많이 발굴해가지고 확실히 밝혀냄과 동시에 생물학자들은 생물을 밝혀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다. 어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식물이나 독도에 있는 것들은 거의 다 밝혀져 있는데 어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김동식 씨가 제 군산대학교 이제 서울 사람입니다만은 박사과정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작년에 해양수산부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독도 바다 물고기라는 책을 내가지고 아까 그 자료를 일부 CD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국내에서는 소개된 것은 이제 처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윤순태 감독, 저분은 이제 YTN 담수어류나 이런 촬영을 이제 주로 하시는 분인데, 그때 독도에 같이 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아까 그 동영상 수중 촬영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김익수 교수님과 여시흥 아카데미에서 제가 의뢰를 받았을 때, 그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그 여러분들에게 처음 소개된 어디서 들을 수 없는 강의, 그것을 해드려야겠다. 이제 국내 상어 연구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어를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없죠. 연구 자체가 없으니까 그 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상어를 첫 번째 타이틀로 택했고 두 번째도 독도 어류에 대해서는 누가 아직까지는 조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강의할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우리 시흥 아카데미는 일반적인 강의보다는 처음 이렇게 소개되는 그런 강의를 제가 택해서 두 가지 소재를 택해서 이렇게 또 독도 물고기를 가지고 오늘 주로 물고기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타이틀이 한국 연근의 어류와 분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 한반도 주변의 어류상을 간단하게 본 다음에 독도 어류를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서해안의 주요 어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경제성 어종으로 홍어라거나 멸치, 지난 시간에 말했죠. 우럭, 조피불락이 표준말인데 우럭이라는 방언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조피불락과 우럭은 똑같은 어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꼼치, 물메기라고 하는데 이따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꼼치와 물메기는 다릅니다. 서해안에서 물메기는 안 나오고 꼼치를 이렇게 물메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꼼치, 농어, 방어, 또 우리 백령도 액젓으로 유명한 까나리, 뭐 이런 어종들이 경제 주요 어종이 되겠고 고유 어종, 고유 어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만 나오는 어종. 그래서 황해불락, 우리가 보통 저 우럭, 조피불락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분류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면 조피불락과는 또 다른 종이 있습니다. 이 황해불락이나 참조기, 참조기는 동중국해에서부터 이렇게 서해안 쪽으로 저 동해안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7, 8년 전부터 동해안에서도 좀 해류가 약한 시기에 변동이 있어서 참조기가 울산 해역에서도 잡힌다 그런 보고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대개 그 서해안 쪽에서 이렇게만 나오는 이런 것들을
서해안의 고유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특히 이 박대, 이따 두 번째 시간에 좀 심도 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서해안에서 아주 감소한 어종이 이 박대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개발, 연안 개발을 하고 오다 보니까 이 서해안에서만 나오는 것이 박대가 있었고요. 황복, 이런 것들이 서해안의 고유 어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남해안, 남해안도 마찬가지로 홍어, 홍어는 서해안, 남해안 다 같이 나오니까요. 붕장어, 멸치, 숭어, 볼락, 솜뱅이, 농어 이런 정도들이 주요 경제 어종이 되겠고 제주도와 남해안 통틀어서 방어라거나 민어, 고등어, 갈치, 병어, 넙치 이런 것들이 주요 남해안에서 나오는 경제 어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해안의 주요 경제 어종을 보면은 한 612종이 이렇게 밝혀져 있고요. 우리나라의 바다 물고기가 1085종, 2005년도에 발간된 김익수 교수님과 이제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한국 어류 대두감에 보면은 1085종, 그 정도 그 전체 중에서 한 612종이 남해안에 이렇게 나오는 걸로 지금 벌써 2005년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은 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따뜻한 물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아래에서 올라와서 아열대성 어종들이 이렇게 증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어류 분포에 10년 전과는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런 자료는 한 10년 전을 기준으로 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을 보면은 경제성 어종은 꽁치, 뭐 이면수어, 미거지. 미거지는 물메기와 비슷한 종이거든요. 속초나 주문진에서 물메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은 그 미거지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루묵, 뭐 동해안에서 유명한 어종이죠. 동해안에서만 나오는 고유 어종은 명태, 꽁치 이런 것들은 동해안에서는 안 나오죠. 미거지, 도루묵 이것은 동해안에서만 나오는 고유 어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명태는 지금 많이 사라졌죠. 동해안에서 그 한 20년 전만 해도 몇천 톤, 수천 톤 단위였는데 한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 10톤, 10톤이면 뭐 트럭 한 대 물량밖에 안 되죠. 지금은 아예 이제 안 나오는 정도. 그래서 그 친어, 어미 산란한 알을 가진 새끼 그 어미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관계 기관에서 그 한 마리 산채로 잡아오면 얼마를 주겠다 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작년엔가 한 10만 마리 이렇게 부화에 성공했죠. 부화에 성공해서 동해수산연구소가 부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1년에 한두 마리 잡힐 정도로 지금은 이제 동해안에서 명태가 다 사라졌다. 가장 큰 원인은 그 따뜻한 물, 수온 상승에 있다고 보겠죠. 그래서 제가 그 명태를 부화시켜가지고 뿌리는 상당히 많은 그 수억 원의 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구심을 좀 제시를 했죠. 만약에 부화시켜가지고 바다에 방류한다고 해도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거 다 북한 쪽으로 가버리면 그 이북 사람들, 우리 동포인 북한 사람들이 잡아도 괜찮다. 북한 앞바다에 중국 어선들이 다 와서 잡는데 뭐 중국 사람들한테 다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 이제 또 전문가, 그쪽 전문가는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명태는 보통 수심 100m 이하에서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한 5cm나 이상 자란 다음에 또 이렇게 방류를 하면 뭐 수십만 마리 방류를 하면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서 성장을 한답니다. 한 30m 이내만 들어가도 우리가 해류라는 것이 위층, 표층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래로 들어가면 차가워지기 때문에 북한으로 안 가고 뭐 강릉이나 속초 앞바다에서 살 수가 있죠. 수심 100m는 아주 차갑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이 그 수백만 마리 부화시켜서 뿌리면 우리 차원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그것을 충분히 예측하고 그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아마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TV에서 봤으니까 아마 다 방류를 했을 걸로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잡아다가 이렇게 관계 기관에서 부화시켜서 이렇게 뿌리면 명태가 뭐 예전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실제로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지금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은 나오는 특징적인 어류를 간단히 살펴봤고 독도 어류 끝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서해안 어류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독도 어류를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끝에 결론적으로도 나오겠지만 독도 바다 물고기는 상당히 그좀 독특한 어류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독도의 그 위도가 한 삼척 조금 아래 울진이나 이쪽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동해안의 울진 정도의 비슷한 어류상을 보여야 되는데 독도 어류는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99% 제주도하고 똑같아요. 제주도하고. 그래서 뭐 서두에 내가 이 부분에서 말을 하려고 해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어류 분포를 결정짓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해류, 해류, 다음에 수온, 염분, 육지의 존재. 예를 들어가지고 한반도가 길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육지, 한반도란 육지가 있기 때문에 서해안과 동해안은 상당히 그 어류 분포가 다르거든요. 꽁치는 서해안에서 절대 안 나오고 또 서해안에서만 나오고 동해안에서 안 나오는 물고기가 있다거나 그 육지의 존재, 지각 변동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어류의 분포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은 해류가 되겠습니다. 그 수온 상승이라고지 수온 상승. 수온 상승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상어도 마찬가지지만은 아열대, 저 오키나와 아래 필리핀이나 타이완 그 해역에 서식하는 어류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수온이 따뜻해졌기 때문에 상어뿐만 아니라 다른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어류학회에 매년 한 10종 정도의 새로운 종들이 미기록종, 한국에서 처음 나오는 그 미기록종 어류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아열대성 어종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니까 아래에서 따뜻한 물을 타고 구로시오 난류를 타고 더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 그 어류의 북방 한계선이 점차 북상하고 있다. 예전에 제주도에까지 서식하던 아열대성 그런 어류들이 지금은 뭐 우리나라의 서해안으로는 서산까지 대표적인 것이 방어 부실이가 되겠습니다. 한 20년 전에는 군산 앞바다에 방어 부실이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7, 8년 전부터는 배 타고 어청도 군산 좀 위쪽이죠. 충남하고 가까운 위도상으로 어청도에서 9월 달 이렇게 보면은 방어 낚시를 하면 방어들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래쪽에 살던 어류들이 위쪽으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도를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도 물고기가 99% 비슷하다. 똑같은 위도에 있는 울진이나 삼척 이쪽하고는 어류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큰 것, 원인은 해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고 또 다음에 끝날 무렵에 그쪽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선 저그 독도 연안을 보면은 저게 배가 닿는 부분이다. 접안지. 저 부분 저 관광객들이 오면은 저기다 사진상으로는 상당히 작지만 좀 비교적 넓어요. 한 2,000톤급 그 배도 이렇게 돼가지고 관광객들이 내려서 우리가 그 독도를 간다고 하면은 그 묵호에서 뜨는 배가 있고 또 포항에서 뜨는 배가 있고 그 울릉도를 거쳐서 이 독도에 선착하면은 저기 선착장에 내려가지고 한 20분 정도 기념 촬영도 하고 이제 바로 타고 들어가거든요. 이게 독도 갔다 왔다 오면 저기에 저 독도 위쪽까지는 못 올라가고 저 아래에서 그냥 기념 촬영하고 한 20분 정도 저희들 독도 체류하다 보니까 배가 와서 뭐 잠깐 있다 사진 촬영만 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최동단에 있는 독도이고 한일 간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우리 땅이라는 그런 걸 고치시키기 위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가볼 만한 곳이다. 자녀들이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많이 왔다 가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1년에 두 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저 벽에 파도가 치기 때문에 배가 흔들리기 때문에 접안을 못 오고 함박구 내리지도 못하고 돌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 1년에 두달 정도만 저기다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운이 좋으면은 실제로 내려서 한번 그 땅을 밟아 보는 거고요. 저 부분이 접안지가 되겠고, 이거 동키바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수중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군데 독도에서 이렇게 물고기 조사를 했거든요. 등대, 수중. 독립문바이, 오른쪽 모양이 독립문처럼 생겼죠. 다음에 천장굴. 바다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뚫려가지고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 천장굴. 저 좌측, 동굴로 바다 수중으로 해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가운데 이렇게 뚫린 부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돔 동굴. 코끼리 바위, 오른쪽 코끼리 모양으로 생겨서 코끼리 바위. 가재 바위. 물골.
삼형제굴. 그래서 독도 어류를 저희들이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10년 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한 것은 한 2년 했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밝혀낸 어종이 되겠습니다. 142종. 저희들이 조사하기 전까지 여러 그 수중 촬영가들에 의해서 한 80종 정도가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한 50, 60종 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142종이 현재까지 독도에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몇 종만 소개하면 미역치, 솔배간팽, 쭈글간팽, 우럭볼락, 볼락, 흰꼬리볼락 이런 것들은 다 제주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서두에 설명했다시피 독도 바다 물고기는 99%가 제주도와 비슷하다. 그다음에 개볼락, 불볼락, 조피볼락, 우럭이 되겠죠? 띠볼락, 누르시볼락, 솜뱅이, 볼락 종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북바리, 도도바리, 능성어, 자바리, 구실우럭, 홍바리. 그다음에 점동갈돔, 줄도화돔, 새줄얼개비늘, 줄동갈돔. 전갱이, 노랑전무늬 유전갱이, 참치방어, 제빵어, 방어. 다음에 촉수 종류죠. 금줄 촉수, 두줄 촉수. 다음에 뒤 오른쪽도 촉수 수거류. 당시 이 PPT 만들 때만 해도 저게 새로운 종이 아닌가 했는데, 전 금줄 촉수에 좀 변형된 무늬가 약간 다른데 금줄 촉수의 일종으로 이렇게 밝혀졌고요. 좌측 아래 노랑 촉수, 검은 줄 촉수. 해포리 고기, 노랑자리돔, 파랑돔, 연무자리돔, 자리돔. 그다음에 용치 놀래기, 수컷. 그 놀래기 종류는 암컷과 수컷의 모양이 다릅니다. 예전에 우리 생물학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우리가 철학자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학의 시조다. 그건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연안에, 아테네 연안에서 뭐 뱀장어, 불가사를 잡아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종을 구분하는데 형태적 종이 분류라고 해가지고 겉모양이 다르면 다른 종이다, 그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태적 종의 개념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꿩, 암컷이 까투리고 수컷이 장기인데 수컷과 암컷이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이 돼버려요, 수컷과 암컷이. 형태적 종의 개념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진화적 종의 개념 쭉 내려오다가 유전학에 발전되면서 최근에는 생물학적 종의 개념을 해가지고 서로 짝짓기해서 지속적으로 뭐 종을 자기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는 거. 1대에서 끝나지 않고 뭐 2세, 3세, 4세 지속적으로 뭐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는 그 집단을 같은 종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당나귀와 말을 교배시키면 뭐가 나와요? 노새가 나와요. 근데 노새는 새끼를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당나귀는 같은 종이 아니죠. 노새가 지속적으로 새끼가 난다면 그것은 다른 종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번식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유전자, 암컷과 수컷의 유전자가 결합이 잘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전학의 발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종의 개념이 이렇게 생물학적 종의 개념이 밝혀진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손을 번식한다고 하더라도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 해야 돼.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인위적으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라이거 사자와 호랑이를 새끼를 낼수 있지만 그건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같은 종이 아니죠. 자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아프리카, 아마존 그 밀림에 수백만 종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벌레, 곤충까지 합치면. 그렇지만 서로 다른 종끼리는 짝짓기를 하지 않아요. 체격이 비슷한 뭐 동물 포유류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많은 수백만 종의 이런 밀림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 자기 종끼리만 짝짓기를 하거든요. 그 곤충 나비 같은 것은 페로몬이라고 하는 그 냄새를 방출하면 자기 종의 냄새만 따라 가지고 수컷이 짝짓기를, 나비가 짝짓기를 하죠. 호랑나비 똑같은 흰나비고 호랑나비하고 짝짓기는 거본 사람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잠시 제가 뭐 창조과학, 진화과학도 말씀드리면 이런 그 질서가 창조가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창조가 아니면은
이런 하나 실수로라도 다른 종끼리 이렇게 짝짓기해서 잡종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그 수많은 종이 밀림에 있다가도 자기 종끼리만 짝짓기를 하거든요. 창조과학에서는 이것은 어떤 전능한 창조자의 어떤 의한 질서다. 창조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일단 이 용치 놀래기 수컷, 좌측, 가운데, 암컷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 처음 볼 때는 저게 같은 종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색깔이 전혀 달라요. 그리고 성 전환을 해요. 저것이 오른쪽이 암컷이 색깔이 녹색으로 변해가면서 나중에 수컷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자라면서 성 전환을 하는 물고기다. 그성 전환을 하는 물고기들은 많이 있어요. 감성돔이나 양태. 태어날 때는 수컷으로 났다가 자라면서 암컷으로 되는 경우, 암컷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수컷으로 되는 경우, 이런 성전환하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면은, 물고기들을 보면은 대개 수컷이 작고 암컷이 커요. 이런 것들은 종족 번식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봐야겠죠. 심해에 사는 아귀 종류는 암컷이 한 50cm, 직경이 50cm 된다면 수컷은 한 5cm도 안 되는, 꼭그 어떤 그 물체에 사마귀가 붙어 있는 정도, 아주 작은. 심해에서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종족 번식을 위해서 암컷은 그 알을 많이 배야 되니까 암컷은 클 필요가 있지만, 수컷은 암컷의 정자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을 필요가 없고, 수컷은 몸이 아주 작게 돼 있고, 암컷의 몸에, 그 암컷에 붙어 있는 거 보면 꼭 사마귀 붙어 있는 정도로 아주 작거든요. 그러니까 심해에서 먹이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또 진화론 쪽으로 보면은 그렇게 진화, 서식 환경에 따라 진화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을 하다 보면은 창조적인 면, 진화적인 면, 여러 가지가 다 설명이 가능한데, 진화론적인 것은 뭐, 그 다윈이 진화론을 낸 이후 200년 가까이 쭉 이어져 와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진화론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익숙한데, 창조론적인 것은 우리가 생소하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여기 있는 분들, 창조론적으로 생물학을 배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독도 바닷물 건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진화론의 가장 그 설명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생물 시간에 기린을 예를 들었죠. 기린. 수천만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건조기, 지구에 건조기가 다가와가지고 바닥에 풀이, 기린이 먹을 풀이 마르니까, 풀이 다 말라가지고 없어지니까 위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먹기 위해 가지고 다리와 목이 길어졌다. 그게 진화다. 알기 쉽게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선생님이 말하면 다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의문 하나, 누가 물음표 하나 달고 고민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창조과학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반론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물만 먹고 며칠 정도 살 수가 있습니까? 물만 먹고. 물만 먹고. 제가 하는 거로는 40일. 목사님들 40일 금식을 하고 물만 먹고 살거든요. 제 주변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40일. 저도 일주일까지는 해봤습니다만은, 한첫 번째 날 지나면, 3일만 지나면 좀 편해져요. 첫째 밤, 세 번째 굶을 때, 뭐 누가 옆에서 팥빵 먹으면 막 바로 나도 모르게 먹고. 첫 번째, 세 번째 굶을 때가 제일 힘들고, 3일 참으면 4일째부터는 밋밋해져요. 그냥 가요. 일주일까지. 그래서 40일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20일 이렇게 넘으면 밋밋해져가지고 40일인데 20일까지는 쉽게 가진다고. 처음에 한 3, 4일 참으면. 근데 주변에서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40일 금식하는 걸 자주 봤는데, 그러니까 물만 먹고 40일을 살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도 안 먹고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7일 내지 8일, 개인차가 있는데, 한 7일 내지 좀 기른 사람 8, 9일 정도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이. 근데 기린은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물을 먹으려면 굉장히 불편한 구조로, 진화론 되면 불편한 구조로 진화됐거든요. 목이 길고 앞다리가 길기 때문에 물을 먹으려면 다리를 V자로 벌려야 되고, 목을 내리면 심장 위쪽에서 심장이 혈액이 거꾸로 이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숨을 딱 멈추고 후딱 물 먹고 다시 들어 올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 아카시아 나뭇잎보다 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다리 목이 더 짧아졌어야 맞죠. 그 진화론 설명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진화론의 잘못된 것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진화론에 익숙하지만은, 창조과학도 우리가 조금 그 홈페이지나 봐서 유심히 보면
야, 그거는 뭐그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 얘기지. 그건 아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창조학도 한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진화론적인 것도 허점이 많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윈의 진화론을 조금이라도 여기서 무시한다거나 잘못됐다. 그런 제가 설명은 아닙니다. 지금 뭐 200년 가까이 진화론을 뒤엎을 수 없는 이론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10년, 20년도 아니고 200년 동안 이 이론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생물학에서는 엄청난 전체 과학계를 통틀어서도 다윈은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가장 위대한 과학자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 언젠간 이제 진화론이 뒤집어지고 창조과학이 맞다. 창조론이 맞다. 아니면은 창조도 아니고 진화론도 아니고 생명의 근원은 또 다른 학설이 나올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현재까지 유지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생물학자로서 다윈은 참 1인자에 가까운 그런 위대한 학자이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이제 원론으로 들어가지고 이처럼 암컷과 수컷이 다른 물고기들이 용치 놀래기과에 속하는 물고기들이고요. 독도 바다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 어획 놀래기도 마찬가지죠. 좌측 위에 수컷과 가운데 암컷의 색깔이 이렇게 다르고요. 우측 아래 무지개 놀래기도 수컷과 오른쪽 우측 아래 무지개 놀래기. 이렇게 놀래기과는 암컷과 수컷이 다른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망두거 종류가 되겠고요. 바닥문절, 꼬마줄 망둑, 유리 망둑, 독도 얼룩 망둑. 이 독도 얼룩 망둑은 한국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밝혀졌죠. 잡아가지고 봤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보고된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어류학회에다가 독도에서 잡은 얼룩망둑과 비슷한데 독도에서 잡았다 해가지고 독도 얼룩망둑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공식적으로 앞으로 이 물고기는 독도 얼룩망둑이 되겠고 현재는 독도에서만 확인이 되었지만 다른 내륙에서도 앞으로 뭐 제주도나 이쪽에서도 잡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망두거 종류고요. 우리가 망두거 하면은 말뚝망두거 뭐 이렇게 낚시하는 풀망둑 몇 종만 하는데 망두거 종도 이렇게 아름다운 종류들이 많고요. 국내에 한 70종 이상, 80종 가까이 지금 망두거 종류가 세계적으로는 2천 종이 밝혀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류가 포함되는 것이 망두거과 어종이 되겠습니다. 농어목에 속하는 종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독도 연안과 제주도 연안을 비교하면 독도에서 출현하는 142종의 물고기 가운데 제주도 연안에 서식하는 게 140종입니다. 두 종만 빼놓고 다 같아요. 이렇게 독도와 제주도 연안에 비슷한 특징 어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독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좌측으로 한 2,300m 가면 수심이 급격히 깊어집니다. 나오면 뭐그한 1,000m 이상 독도와 동해안 사이에 그러면 그 수심이 깊어진 데는 독도와는 전혀 다른 물고기들이 또 서식하고 있어요. 이게 독도가 상당히 이렇게 육상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심이 얕다 보니까 거기에 수심이 얕은 쪽으로 해류가 표층수가 흐르면서 크로시오날류가 제주도를 거쳐가지고 동해안으로 올라오는데 표층에 이렇게 걸쳐있기 때문에 육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제주도에서 사는 물고기들과 비슷한 물고기들 이렇게 살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이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점이 될 수가 있어요. 독도 연안의 물고기 분포, 어류 분포는 제주도와 유사하다. 제주도와 독도의 월별 평균 수온 거의 뭐 유사한 표층 수온이니까 수심 깊이에 따라서는 달라지지만 표층 수온은 거의 유사한 상황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내륙 쪽 제주도는 한참 아래에 있음에도 비슷한데 독도와 비슷한 연안에 있는 것이 동해안의 울진인데 아까 제주도는 99% 이상 유사한데 울진, 같은 위도에 있는 울진과는 67% 정도만 유사해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해류, 이 어류 분포는 해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북한에서 북한 한류, 리만 한류, 프로 위쪽에서 캄차카나 베링시에서 아주 그 차가운 물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북한 쪽, 저 함흥이나 북한 쪽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연안을 타고 내리는 것을 북한 한류라고 보거든요. 북한 한류가 쪽에서 포항까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크로시온 한류는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아래에서 올라가는데 그 중간 독도 쪽으로는 쭉 해류가 트여가지고 일본 홋카이도를 거쳐서 위쪽으로 뺑 돌아가지고 이렇게 위에가 트여가지고 쭉 돌아가요. 그런데 거꾸로 한류는
우리나라의 그 능선, 통이한 연안 쪽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니까 그 통이한 그 속초나 더 내려서 강릉 삼척 아래 쭉 울진까지 거기는 한류의 영향을 받고 독도는 거꾸로 오른쪽은 아래에서 올라가는 크로쇼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위도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안 쪽 울진 삼척 쪽은 한 67%만 독도 물고기와 비슷하고 또 제주도의 그 크로쇼 난류가 직접 그 독도를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제주도와 비슷한 물고기의 분포를 보인다.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통해서 확실히 저희들이 이제 결론을 짓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그 독도 바다 물고기를 조사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아, 이런 물고기 있다 알린 것도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어류, 독도의 어떤 분포의 특징이 원인이 왜 그런가 또 밝혀낸 것도 독도 바다 물고기를 조사한 그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깜빡잊고 못한 거 잠깐 한 5분 동안 상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설명했던 이 안쪽에서 계속 이렇게 자라나오거든요. 이게 바깥쪽에서 빠지면 이렇게 돌아나 안에서 바로 돌아나와 버려요. 그리고 이것이 안 상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돌아가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이게 이것은 에스컬레이터라고 이렇게 계속 돌아나오니까. 예. 이게 사람이 이빨 한번 빠지니까 엘리베이터 이렇게 비교를 하죠. 이 안쪽에 계속 이렇게 작은 것들이 생겨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총상아리 턱이거든요. 예, 이따 끝나고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요. 예, 안에서 이게 상어 이빨의 특징이고 한 20년 전에 제가 상어 처음 연구할 때만 해도 3만 개 정도 쓴다 했는데 지금 6만 개까지 이렇게 사용되는 상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패비늘 이게 이제 까치상어 우리가 축상어라고 한다 했는데 앞에서 이렇게 쓰다듬으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디를 가든 우리 선생님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랑을 많이 하는데 제가 대학원 다니는데 어떤 후배가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넣는 방법 그래가지고 뭐별 말했는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나중에 정답이 지도교수가 대학원생 시키면 된다. 그게 정답이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대학원생들은 지도교수 말이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 그렇지도 않아요. 이제 그게 다 무너졌는데. 우리 때만 해도 지도교수가 시키면 무조건 그뭐 반문이 없어요. 왜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고 만약 그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 교수가 됐을 때 잘못 가르치면 그 여파는 우리나라 지도자가 잘못됐을 때그 여파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 위에 있는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도교수의 어떤 것을 그 절대적인 것을 좀 비꼬는 의미로 그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올바른 그 스승을 만났을 때 그런 말은 비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따름으로써 정말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말이다. 그래서 제 뛰는 물고기, 기는 물고기 그 저서가 다 없어가지고 오늘 못 드렸는데 그 결론에 정말로 좋은 분 만나는 것이 우리 큰 복이고 그분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지도교수가 코끼리를 냉장고라더라 그러라고 했을 때 그걸 따르는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닮아가잖아요. 닮아가고 그 사람의 복이고 국가의 복이고 그렇게 성실한 사람으로 자라가면 되니까 시작하기 전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새만금 해역의 어류인데 크게 봐서는 서해안의 물고기, 우리 시흥 앞바 안산 쪽 같은 의미로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거의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관광 해설사, 그분 교육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좀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에 만들어졌죠. 33킬로,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네덜란드보다 조금 더긴 방조제. 이런 엄청난 군산에서 부안까지 이어지는 그런 방조제가 막힘으로 만들어짐으로 해서 서해안의 군산 앞바다뿐만 아니라 거기서 산란해가지고
자라가지고 인천 앞바다 서해안 전체 물고기 어류상을 결정하는데 서해 전체적으로 어류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 전구간 뚝이 생기고 그 뒤로 이제 배수관문을 통해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두 군데 관문이 있죠. 근데 이것이 그 안쪽에 전체적인 그물 순환하기에는 너무나 그 부족해서 바깥과 안쪽에 어류상이 많이 다르죠. 바깥에 있는 물고기들 안으로 충분히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그 새만금 안쪽을 담수화시키냐, 해수로 유통을 시키냐, 많이 그 부서에 또는 어떤 환경단체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답이 있잖아요. 시화호. 시화호 막자마자 그 전문가들 의견 안 듣고 했다가 썩어버렸잖아요. 튼 다음에 다 회복됐잖아요. 그 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결정을 못 내린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죠. 그거 막아버리면 물은 막혀버리면 썩어버리잖아요. 그 순환이 안 되면. 우리 생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수유통을 시켜야죠. 해수유통을 시켜야 되지만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익 차원에서 처음에 목적이 우리나라 이제 토지가 국토가 부족하니까 영토 확장의 목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해수유통을 시키면 큰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쉽게 결론을 못 내리는데 이미 선례가 시화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해수유통을 시켜야 된다. 시키고 일부 안쪽에 조금 매립을 하더라도 매립을 하고 뭐 충분히 뭐 관광 쪽이나 이쪽이 조금 처음에 목표를 조금 바꿔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보다시피 박대 아래 두 번째 박대 돌가자미 양태 흰배도라지 그 뚝이 생기고 가장 많이 감소한 것들이죠.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박대 돌가자미 양태. 이것은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원으로 식용으로 많이 이용하는 어류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물고기들의 생태적 특징이 겨울에는 수온이 찰 때는 좀그 군산 연안 안쪽 군산 육지 가까이 이렇게 옵니다. 오고 여름에 날이 더울 때는 저 바깥쪽 선유도나 어청도 쪽 바깥쪽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바다 군산 내만과 바깥쪽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새만금이 군산서부터 부안까지 쭉 가로막아 버리니까 이 박대나 저서류들의 이동 통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 수가 없죠.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리고 또그 군산 앞바다 바로 안쪽에 있는 조개나 이 폐류들을 이런 어류들이 이렇게 먹는데 그게 딱그 방주제가 가로막히니까 좀그 먹이를 먹는 활동이 지장을 받아요. 그러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없어진 물고기들이 박대 돌가자미 양태 흰 배도라치 뭐 채널 A에서 이제 박대 어제 그 취재를 해서 언제 방송이 된다고 하던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하기를 30년 전에 비해서 박대 양이 30년 전에 10% 100마리였다면 지금 10마리도 안 돼요. 거의 뭐 사라졌다고 봐야죠. 군산 앞바다에서만 사라진 게 아니라 군산 앞바다가 굉장히 많은 갯벌이 발달돼 있어서 거기서 생산되는 무척추 동물, 조개나 이런 것들이 농어나 이 서해안에 서식하는 모든 경계어종의 먹이가 됐는데 뚝을 막아버리니까 이런 조개나 먹으러 들어오지를 못하거든요. 왔다 갔다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뚝을 막아서 군산 앞바다 그 장소에 있는 물고기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서해 전체적으로 목포에서 인천에 이르는 전 어자원이 크게 감소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통이나 경제적인 거 굉장히 편리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10년, 100년, 1000년 우리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수산자원은 다 차단이 됐어요. 10년, 20년 할 것이니까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새만금 뚝이 모여가지고 놓여져가지고 뭐 우리가 여행하고 이런 것들은 편하니까 편하다 좋다지만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후손 대대로 해야 될그 수산자원의 손실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접적인 평가는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된 건지 못된 건지 10년, 100년 후에 평가를 내리는데 우리 생물학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100번 잘못된 거죠. 하더라도 소규모로 했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나 엄청난 큰 사업이었다. 이렇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날 우리 수산자원들이 다 사라지고 앞으로 지금 감소가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감소되고 있어요. 더 앞으로 자원은 더 고갈될 겁니다.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진행형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이제 특징이 되겠고 이 부분이 지금 다 막은 거잖아요. 안쪽 얼마나 큰 부분이 좀
0.125에서 나오는 물고기와 364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많이 구별이 돼요. 저 뚝이 없었다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물고기가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큰 차이가 없고, 그런데 저 이제 위쪽이 만경강이고 아래가 동진강인데, 이렇게 안에서 보면은 그 만경강 위쪽 동진강 위쪽 축사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정화가 안 되고 바다로 다 내려오거든요. 바다로 내려오면 바다에서 어느 정도 자정작용이 있어요. 근데 딱 뚝이 막혀버리니까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 그 뻘에 축적되고 쌓이게 되고, 일부 토목을 전공한 생물학자가 토목을 전공한 사람들은 갯벌은 바깥쪽에 또 쌓인다. 10년, 100년 있으면 저 방주제 바깥쪽으로 안쪽에 있던 뻘처럼 또 쌓인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쌓였던 뻘과는 다 질적으로 다른 뻘들이 쌓일 걸로 봅니다. 더 오염된 뻘이 쌓인다거나.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생물들이 다시 나타나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절대로. 그래서 이것은 일단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는 해서는 안될 사업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경제나 토목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기는 이르고 10년, 100년 후에 이게 판단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때 후회해야 하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예전에 쌓였던 댐들을 다 부수고 있잖아요. 부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4대강 인자 또 쌓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에 다 100년 동안 해가지고 이거 잘못되다 해가지고 무너뜨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다시 그 잘못된 전철을 지금 밟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강의를 받는 분들이 많이 나가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새만금에게 어류 출현종수 우점종 변화 이런 것들은 과거에 92년도부터 학자들이 쭉 이렇게 논문을 낸 것들을 제가 이렇게 간추린 거낸 거고요. 새만금 뚝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어류상들이 조금씩 조금씩 진행된 것들을 저도 이렇게 논문을 써가면서 많이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만들어 왔던 거죠. 많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특징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내만성 어류, 망둥어나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는데, 뚝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과 안쪽을 이동하는 물고기들이 많이 변했다. 왜? 그 새만금 뚝이 물고기의 이동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군산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만 변했냐? 그게 아니다. 서해안 전체, 목포에서 인천에 이르는 서해안 전체 어종이 변했다. 왜? 그 어린 물고기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96년도,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새만금 그 뚝이 쌓이는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물 해수욕장이 거의 됐었어요. 그때는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그때 족대를 가지고 그 비응도라고 군산 앞바다 쪽에 웅덩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족대로 웅덩이를 한번 뜨면 감성돔, 농어 한 3, 4cm 되는 거, 넙치 한 2cm 되는 거, 어떤 때는 한 100마리 이상이 잡혔어요. 감성돔이 짠 것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확인한 것이 군산 앞바다 조수웅덩이, 조가인데 물이 빠지면 이렇게 웅덩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군산 앞바다 그 얕은 웅덩이는 감성돔이나 농어나 서해안 주요 어종의 성육장이다. 거기 알을 낳으면 거기서 자라가지고 한 10cm. 제가 매월 한 달에 두 번씩, 5월, 6월, 7월 한 달에 두 번씩 가면 크는 것이 보여요. 5cm, 6cm, 7cm. 쭉쭉쭉 커가지고 한 10cm 이상 되면 거기서 이제 소승동에서 안 보여. 바다 안쪽으로 나간 거죠. 이게 농어 같은 것들이 막 수백 마리씩, 제가 족대로 떴으니까 그런지 그 웅덩이에는 뭐 수천 마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자라가지고 서해안 전체 그 자원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게 수만 마리, 수십만, 수백만 마리. 농어 막그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가자미나 이런 것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의 성육장, 물고기가 자라는 성육장이 없어지니까 물고기가 다 없어진 거죠. 엄청난 자원이 서해안에서 다 손실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 과거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남획이었죠. 남획, 그물고 작게 해가지고 지금 중국 어선들 싹쓸이 하는 것처럼 그 남획이 참그 자원 감소의 원인이었고, 또그 자연적인 해수온 상승이나 이런 영향도 미치지만 서해안에서 자원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새만금 방조제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군산뿐만이 아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접 그걸 한 20여 년 동안 군산 앞바다를 계속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그 없어지는 걸 봤고, 뚝이 쌓이면서 물고기들이 자랄 환경 잃어버린 걸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고, 그 논문도 제가 감성돔의 유어기 성장, 농어의 유어기 성장, 가장 크게 눈에 띈 것이 군산 앞바다 웅덩이에서 그 작은 물고기들 서식하는 걸 제가 사진으로 다 자라는 걸 찍어놨기 때문에 그 논문으로 다 근거를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서해안의 어떤 그 경제 어종의 큰 감소는 이 새만금 방조제의 가장 큰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로 많이 모르니까 뚝으로 이렇게 자동차 타고 다니고 여행하는 건 바로 눈으로 보이니까 아 이거 좋다 하지만 이 차원이 사라진 것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지금은 현재는 평가가 이거 잘 되는 평가지만 이런 물고기 다 사라지고 50년, 20년, 30년 후에 농어 없어지고 이런 물고기 다 없어지면 그때 이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제 1991년도였는데 2003년, 91년도부터 제가 한 2006년도까지 한 15년 매월 조사를 제가 그물 빠지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었고요. 그 군산에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한 500m 이상, 1km 이상 물이 빠지거든요. 처음에는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제가 운동화 신고 들어갔거든요. 우리 5살, 6살 아이들 데리고 손잡고 물고기 그 바구니 하나 들고 애들 이렇게 생태적으로 이 웅덩이에서 이런 물고기들이 자란다. 저 뚝이 쌓이면 이것이 없어질 것이다.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운동화 신고 들어갔는데 뚝이 이렇게 막히니까 물이 왔다 갔다 이렇게 순환이 안 되니까 뻘이 이렇게 쌓이면서 2001년도 이 허벅지까지 빠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100m 이상 못 들어가게 됐죠. 못 들어가게 되고 5년 지나가 6000도 6000 2006년도 되니까 그 뻘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거기에 풀이 다 이렇게 자라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 사진으로 이렇게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제가 사라져간 짱뚱어의 고향 거기 이제 짱뚱어들이 있었는데 다 없어져 버렸고 이제 그런 제가 글을 기고도 했고 했지만은 참이 생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생물학자들이 볼 때는 그 자리에 공장이 서고는 건참 가슴 아프거든요. 그게 그 물고기들이 사라진다는 거 이런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면은 김익수 교수님 그 글을 이용하면 하나하나 생물이 없어진다는 게뭔 의미가 있냐? 거기에 뭐또 생물이 나타날 거 아니냐? 환경 변화에 의해서 생물이 없어지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 인간. 그리고 이제 인간도 사라질 것이다. 그게 이제 김익숙 교수님이 그 생태 파괴의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개발하는데 그종 하나 없어지는 게뭔그 대수냐? 그 생물이 하나하나 없어진다는 게 나중에 이제 인간밖에 안 난다. 나중에 인간도 살수 없는 세상이 온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게 뭔뭐 1000년, 만년 후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보면 안 되죠. 이 지구가 우리만 살다가 갈 세상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한테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만 살고 떠날 세상이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우리가 먼 훗날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살아야 될 장소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개발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생태를 충분히 고려한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주변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15년 동안 뚝이 형성되면서 뚝 바깥쪽과 안쪽 물고기를 계속 잡아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가 갈수록 안쪽에서 나오는 물고기의 수가 이제 감소를 하죠. 해가 갈수록. 방조제 안쪽. 안쪽에 이제 망둥어나 숭어. 숭어가 방조제 안쪽에서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하더라고요. 그 뻘이 축적되니까 뻘 안에서 먹이를 찾으니까. 그래서 모든 어종이 다 감소한 건 아니고 그 주변에서 증가한 종들이 있어요. 숭어하고, 숭어가 이제 이렇게 뚝이 쌓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뚝으로 딱 막혀버리니까 들어온 숭어들이 밀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뻘에서 먹이를 먹으니까 숭어는 증가했고, 또 조피불락, 우럭. 그 방조제가 쌓이니까 조피불락 서식처가 돌틈이거든요, 바위틈. 이게 돌로 이렇게 쌓이니까 그 돌틈에, 우럭은 늘어나더라고요. 그두 종은 좀 증가를 했어요, 그 주변에서. 나머지 뭐 100종에서 그냥 한 30종 이하로 이렇게 다. 한 70여 종이 감소를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체수, 제가 이 생체 양, 그 무게 다 재가지고 뭐 비교를 한 것들이고요. 우점종. 어떤 종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는가. 내만 안쪽에서는 망둥어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바깥쪽. 바깥쪽에서는 뭐, 그, 북어 종류. 숭어는 안쪽과 바깥쪽에서 다 많이 나오고, 바깥에 홍어 종류. 또, 병어 이런 것들 바깥쪽에선 조금 안쪽과는 그 뚝이 없을 때는 바깥 안쪽이 섞여 있는데 딱 뚝을 막아버리니까 헤엄을 많이 치는 것들은
그 바깥쪽 안쪽이 뚜렷이 구분이 이렇게 돼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잘못 들어와가지고 그 33km에 해당되는 그 길이에 중간 뭐한 몇백 미터씩 두 군데밖에 안 뚫려 있으니까 그 넓은 바다에서 안쪽으로 다 들어오는 게 차단이 돼 버리죠. 그리고 이건 어뢰 종주선이고 그 물고기 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쇠물대 상퀭이라는 게 있어요. 돌고래. 그 포유류이기 때문에 뭐 저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한 10년 전쯤 그 보호종이거든요. 쇠물대지라고 돌고래 종류, 돌고래 종류. 그게 한백몇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딱 그 망경 아래쪽에서 죽어가지고 농어촌 공사에서 그 의뢰가지고 왜 죽었냐 이게 딴데뭐 전북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금방 저는 쭉 매달 그 모니터링을 뭐 1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바로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그 돌고래들이 죽은 이유가 그 방조제를 하고 만들고 내측 방조제를 또 계획을 하면서 물을 6m를 빼버렸습니다. 안쪽에서 밖으로 6m. 안쪽에다가 그 내측에 방조제를 또 쌓으려고. 아, 내측 방조제를 하려면 물이 수심이 깊으면 안 되니까 6m라는 것은 굉장히 그 안쪽에서 그 깊은 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그 수온 변화, 그 기온이 낮아지면 수온은 천천히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은 우리가 1월 달에 기온이 제일 낮다 하면 한달 늦게 수온은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 어떤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시원하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나갔다가 빨리 와도 저녁때인데 들어오면 이제 냄새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버릴 수도 없고 아까워가지고 먹다 보니까 좀 냄새가 나는 것이 더 맛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삭힌 것이 유래가 된 거죠. 홍어는 바로 이렇게 싱싱한 거 먹는 것보다 삭힌 것이 맛있더라. 삭혀서 먹으려고 한게 아니라 그 냉장 그 시설이 안돼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상한 건데 아까워서 먹다 보니까 몇명 먹은 사람들이 싱싱한 것보다 오히려 맛있다.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 보면은 뭐 벌써 이제 한 50년 전입니다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렇게 보면은 시장에서 5일마다 장이 있었잖아요. 잡았다가 이제 그때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 60 넘으면 굉장히 오래 살았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넘은 분들이 70 넘은 분들이 거의 없었고 제 기억으로 60살 이렇게 보면 막 완전히 할머니 할아버지였거든요. 이제 저도 이제 2년이면 저 환갑인데 그때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 환갑잔치 할때 보면은 잡아다가 이웃집 이렇게 보면 홍어를 사다가 그 화장실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 발로 앉는 거 있고 재가 있잖아요. 재 속에다 이렇게 던져놔 버리더라고요. 넣어다 갖다가 다음 날 일부러 썩히는 거지 홍어를 썩히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삭혀가지고 요리를 했던. 지금도 이제 뭐 그런 방법이 아니라도 기술이 좋아가지고 항아리에다 이렇게 칩 깔고 아주 맛있게 삭히는 방법들이 잘 개발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삭혀 먹는 것이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그러는가 어뢰에 관계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노란가오리. 가오리는 쥐꼬리처럼 꼬리가 이렇게 길게 돼 있고 가운데에 가시가 있죠. 이 가시에 찔리면은 잘못하면 사망할 정도로 이렇게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올 때좀큰 노란가오리는 현장에 꼬리를 잘라버리죠. 예, 꼬리를 잘라버리거나 가시를 잘라버리거나 이것은 노란가오리. 가오리와 홍어 종류는 꼬리 모양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뱀장어. 이것은 이제 풍장어. 풍장어와 뱀장어는 형태적으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아고라는 말은 이제 일본 말이기 때문에 안아, 구멍, 고, 물고기. 구멍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습성 때문에 일본 말로 안아고라고 하는데 풍장어라는 말을 써야겠죠. 풍장어 말고 좀 남쪽으로 하면 목포 지방에 하모, 갯장어가 있거든요. 하모는 또 일본 말이에요. 갯장어라는 말을 써야죠. 갯장어가 이제 풍장어는 그 옆줄이 있는데 흰 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른 종과 이렇게 구분이 되고 갯장어는 또 이제 색깔도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하모 축제 그렇게 하지 말고 갯장어 축제 이렇게 해야죠. 하모 일본 말이기 때문에. 전에 이제 웅어이고 금강에 많이 있었는데 새만금 방조제 축조 이후에 뭐 거의 많이 한 10%도 안될 정도로 감소를 했고 저것들이 강으로 올라가지고 갈대에다가 7, 8월달에 알을 낳는데 새만금 이전에 한 단계 더 감소한 이유가 뭐냐면 금강 하구뚝. 하구뚝이 생겨버리니까 올라가질 못해요. 우리가 그 이병헌이 나온 경비 뭐 판문점 그 영화가 뭡니까? 갈대. 공동 경비고요. 그 촬영한 그 한산호의 연복리. 거 갈대숲에다가
알을 낳는데 하구뚝이 94년 동안 생기면서부터 그 알을 낳으러 올라가는 통로가 차단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구뚝을 만들므로써 군산과 장항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 어도를 잘해가지고 물고기의 통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그냥 형식적으로 환경단체나 외국에서 오니까 좀 본따가지고 대강 만들어 놓은 거. 정말로 실제로 물고기가 이동을 할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실제로 이동을 못하게 해버리니까 어류 자원에 이런 영향을 이렇게 미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어도 개선을 하려고 많이 이렇게 농어촌공사나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어도가 우엉어가 이동하기에는 지금 부적합하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멸치, 준치, 썩어도 준치다 이런 말 있죠. 다, 너무나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그 군산 앞바다에서 이게. 준치, 전어. 전어는 크게 회우종이 아니고 어떤 회우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어는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새만금 방조제가 오히려 전어는 더 많이 이렇게 오획된, 왜냐면 이 방조제 안에서 이렇게 뭐랄까 밀집도가 높아지니까 그물을 쳐가지고 집중적으로 어떤 애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잡기도 해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게 방조제에 영향을 안 받는 어종도 좀 있더라고요. 이 전어는 좀 예외적인 것 같아요. 밴댕이, 그 납작해가지고 속이 좁죠. 그러니까 속 좁은 사람 보고 밴댕이 속 같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배 갈라보면 창자가 거의 없어요. 아주 속이 없어요. 그냥 딱 붙어가지고 그 속이 좁기는 좁더라고. 납작해가지고 또 성질 급해가지고 나오면 몇번 뛰다 그냥 죽어버리고. 밴댕이, 밴댕이는 되게 말려가지고 그 국물 내는 정도의 그 용도로 이렇게 많이 쓰죠. 실제로 고기는 먹을 부분이 없더라고요. 너무 얇아서. 뱅어, 이거 참 옛날에 뱅해라 해가지고 많이 나왔던 것들인데 많이 사라졌죠. 이것도. 이것은 새만금 방조제 이전부터 많이, 이게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어종인 것 같아요. 새만금 90년대도 이 뱅해는 우리 아버님 어렸을 때니까 뭐한 80년 전, 80년 전인데 군산에 우리 아버님 저 90세가 넘었습니다만은 그분은 한 20년 전에 조금 젊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들으면 군산에 우풍화학, 그 화학공장이 생기면서부터 그 금강하구에 뱅해가 다 없어졌다. 그분들은 계속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어종인 것 같아요, 뱅해가. 새만금 이전부터 이거 이미 감소를 했었으니까. 뱅어, 메퉁이, 이것은 조금 안쪽 바다, 좀 깊은 바다에 사는 것들이고요. 대구, 저 우리가 한류성 어종이라고 그러죠. 명태와 대구 한류성 어종인데 명태에 비해서 대구는 좀더 아래쪽까지 서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난류가 올라가가지고 쓰시마에서 갈라져서 그 제주도를 거쳐서 황해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황해 난류고, 동쪽으로 가는 것은 쭉 이제 올라가지고 홋카이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대구는 좀더 따뜻한 지역까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남해안 진해 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서해안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좀 명태보다는 아래쪽에 살으니까. 명태는 울산 아래쪽은 절대 수온상 예전에도 내려올 수가 없었고, 삼척 아래쪽도는 그 수온상 못 내려왔는데, 대구는 좀더 아래쪽에 똑같이 한류성 어종입니다마는, 그래서 서해안과 동해안에 남해안 다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죠. 대구는 뭐이 서해안에서도 이렇게 잡히고, 이것은 보령에서 잡은 걸 제가 찍은 것이고요. 그래서 대구와 명태는 그런 차이가 있고, 우리가 대구와 명태 이렇게 살아있을 때 색깔 보면 금방 구분이 되지만은 대구와 명태가 좀 비슷한 어종이거든요. 상당히 유사한 어종이에요. 하지만 이게 퇴색해가지고 완전히 색깔이 퇴색했을 때 대구와 명태를 어떻게 구분하냐. 지금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3, 40년, 4, 50년 전에는 다그 부엌 일은 여자들이 해야 되고, 남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할머니가 막 누나 혼내고, 막 이게 불알 떨어진다고 막 혼내고, 그런 시대는 아니다. 지금은 슈퍼를 가더라도 남자가 가서 다 시장도 보고 지금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도 남자가 옆에서 남편이 같이 이렇게,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남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시장도 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 잘 들어라. 명태어가 부인이 그 명태 사오라 했는데 대구 사와가지고 혼나지 말고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명태는 수염이 흔적적이라 잘안 보여요, 육안으로. 근데 대구는 눈동자 많지 이렇게 수염이 아래턱에 수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명태는 아래턱이 더 길어요, 위턱보다. 나와 있어요. 딱 돌출돼 있어요. 대구는 위턱과 아래턱 크기가 비슷해요. 그 턱하고 수염 길이로 이렇게 다 탈색돼가지고 하얀색만 남았다고 하더라도 턱 길이하고 수염 길이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구.
아기도 이쪽에 눈 이쪽에 뼈 모양에 따라서 쌍박극이라 해가지고 황아기, 용아기, 아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냥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맛은 다 똑같으니까 황아기하고 아기하고 맛이 다르다 하면 여기서 구분을 해가지고 확실히 내가 가르쳐 드리는 게 맞는데 맛은 다 똑같으니까 그냥 세 종류가 있다. 다 아기와 맛은 비슷하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죠. 숭어 아래가 가숭어. 이 이외에도 등줄 숭어. 부산 부경대 김진구 박사가 또 미기록으로 새로운 숭어를 발견해가지고 지금 네 종인가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숭어 가숭어거든요. 순천 쪽 아래쪽에 가면 등줄 숭어라고 해가지고 등 쪽에 가느다란 게 선이 있는 그런 숭어도 있습니다만은 출현 양으로 볼때 가숭어가 숭어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종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데 딱 보면 어디가 가장 많이 달라요? 딱볼 때. 예, 꼬리 파인 정도. 근데 가숭어도 이렇게 눌러버리면 꼬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은 꼬리만으로만 구분이 안될 때가 있어. 그럼 뭘로? 눈. 정확해요. 눈그 노란 테두리가 있으면 가숭어고 노란 테두리가 없이 그냥 투명은 그 직업이라고 하는데 투명은 막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싸여 있어. 이게 노란색이 있으면 가숭어고 없으면 숭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민들이 가숭어를 참숭어. 숭어를 가숭어 거꾸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의 바닷물고기 2002년도에 내고 한 6개월 후에 어떤 할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도감 잘못됐다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내가 7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도감이 잘못된 거 다시 공부 다시 하라고 저거 전화를 꾸중을 하더라고요. 70년 동안 완전히 그 머리에 박혔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인데 지금 한80 넘었는데 자기가 숭어 가숭어를 아는 것이 70년 됐다. 잘못됐으니까 공부 다시 하라. 그리고 저를 혼내도 그 전화를 혼을 내시더라고. 그래서 이 지금 잘못 사용되는 방언들 여러분들이 그 강의 듣고 나가서 많이 이렇게 전파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래 것이 가숭어고 위에 것이 숭어입니다. 날치. 날치 종류도 뭐한 10종이 있는데 그냥 날치로 알아두면 돼. 뭐 전력 날치, 태안 뭐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가슴 지느러미 길이 뭐 여러 가지로 그냥 형질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는데 그냥 날치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고 학꽁치. 꽁치하고는 전혀 다르죠. 아래 그턱 모양이. 쑥이미 범치라고 그러는데 그 방언으로 범치. 이거 찔리면 참고 힘듭니다. 하루 동안 살아있는 쑥이미한테 찔리면 한 24시간 한 이틀 동안 고생 굉장히 해야 돼요. 한 2002년 정도에 연구실로 군산 대성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성병원. 이 범치한테 찔린 환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저는 뭐 어류 분류하고 생태지 내가 치료 방법 모르거든요. 그래서 급히 10분만 기다려달라. 아, 지금 환자가 나뒹굴고 있는데 그냥 아는 대로라도 좀 가르쳐줘라. 그래가지고 이제 정문기 박사 도감 찾으니까 무슨 설명이 좀 됐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했더니 참다가 어디 그 환자 어머니가 데리고 갔다. 어디로 됐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장항 뭐 어디로 갔는데 거기로 데려갔더니 분뇨 똥물에다가 이렇게 담그면 다. 그 아프니까 똥이 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담갔는데 나았냐? 안 나와가지고 그냥 24시간 버티다가 그 다음날 스스로 통증이 이렇게 멈췄다. 근데 제가 의성당이라는 한의대, 경희대 한의대 교재로 쓰는 의성당이라는 출판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중국 본초강목에 나오는 물고기 100종에 대해서 좀 해석, 정리, 한문을 이렇게 해석해 놨는데 학술적으로 안 맞으니까 제가 본초강목 한문 해석을 저는 전혀 이렇게 보니까 뭐 거의 10%도 모르겠더라고요. 한자 몇개 아는 한자 눈에 띄는데 그러다 이거 한자는 도저히 모르겠다 했더니 한문학자한테 한자를 해석해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책으로 내기는 너무나 부족한 점에 반해서 학술적으로 이렇게 제가 검토를 싹 했는데 거기에 이거한테 찔렸을 때 알코올하고 비슷한 성분의 약국에 가면 구입할 수 있어요. 그 성분이 있더라고. 그걸 바르면 한 시간 내에 이렇게 통증이 가라앉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쑥이미라는 물고기 죽어 있는 거에 찔려도 통증이 상당히 그 아린 것이 아린 그 통증이 몇 시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거 알기 때문에 어민들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언제 찔리냐면 잡어에서 이렇게 뒤치적거리다가 물고기 손 넣어가지고 그때 꽉 찔려버리거든요.
이게 달아있을 때 물고기 안 보이는데 속에 푹 솟는가지고 물고기 서해안에서는 이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 돼요. 손 넣다가 이렇게 찔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망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예, 어미들도 굉장히 무서워하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 보면은 그 조심해야 돼요. 위쪽에 가시가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거기에 독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통증이 한 24시간 지속되면은 자연 치유가 이렇게 되는 걸로 돼 있지만 그 24시간 참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기원하는데 알코올 종류예요. 약국에 가면 구할 수 있는 그걸 바르면은 통증이 가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해불락 이게 이제 서해안에만 사는 조피불락 처음에는 조피불락 어린 조피불락인 줄 알았는데 조금 작기 때문에 그 문여도를 중심으로 해서 군산 인천에서부터 목포까지 이것은 조피불락보다 크기가 작은 물고기이고요. 황해불락 다음에 흰꼬리불락 꼬리 쪽에 좀흰 줄무늬 끝머리 끝쪽에 흰 줄무늬가 있고 가운데 앞쪽에 좀 굵은 흰 줄무늬가 있고 그래서 흰꼬리불락 개불락 조피불락보다는 좀 무늬가 좀 다르죠. 좀 노란 무늬도 섞여 있고 개불락 지금 말하는 것은 다이 앞에 경기도권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피불락이 되겠고요. 성대 이것이 예전에는 남해안, 동해안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뭐 서해안, 어청도 위쪽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그 가슴 지느러미 앞쪽 세 개는 분리되어가지고 이렇게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고 그 끝머리에 있는 맛세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찾아내는 맛을 느끼는 이 다리, 가슴 지느러미 앞쪽 세개 분리된 지느러미로 이렇게 기어다니는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성대. 양태. 장대라고 하는데 장대는 사투리고 양태가 표준말이 되겠습니다. 성 전환하는 물고기. 새만금에서 너무 많이 사라진 가시는 많아도 참 담백하고 맛있는 물고기인데 너무 감소한 크게 감소한 어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쥐노래미 다음에 이 노래미 전에 쥐노래미에 노래미에 비슷한데 노래미는 옆줄이 하나밖에 없어요. 쥐노래미는 옆줄이 다섯 개인데 아래쪽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딱 봤더니 일단 옆줄이 두개 보인다. 그러면 이것은 쥐노래미라고 생각하면 되고 노래미는 옆줄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쥐노래미는 그 미역 같은데 해조류가 많은 쪽, 좀 육지에 가까운 쪽이 있고, 이 노래미, 노래미는 육지에 가까운 쪽이 있고, 쥐노래미는 조금 그 바다 깊은 쪽, 서식지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아까 그 숙이미하고 달라요. 언뜻 보면 좀 숙이미 비슷한데 위에 가시가 잘안 보여요, 이거는. 이건 전혀 그 해롭지 않은 물고기입니다. 숙이미고 어민들의 삼식이. 삼색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네. 삼색입니다. 삼색이. 그래서 이것은 뭐 주의를 그렇게 안 해도 찔리는 등지점에 가시가 없기 때문에. 예. 아까 언뜻 볼 때는 그 수기미하고 비슷한데 전혀 다른 물고기거든요. 그입 주변에서 그 수염, 나뭇잎 모양의 수염도 있고. 자, 이것이 이제 꼼치가 되겠고 비슷한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꼼치가. 물미거지, 분홍꼼치, 보라물메기, 물메기, 아가씨물메기, 노랑물메기. 이 노랑물메기는 15cm, 한뼘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이제 저는, 방조제, 새만금 방조제 때문에 이제 그 군산 앞바다 어류 분포가 달라질 것 때문에 그 현재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는가 그걸 조사를 해놓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거기 어떤 물고기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방조제 들어서 버리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자료를 남겨놓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고대고리로 바닥을 훑어가지고 물고기를 조사를 해놨었습니다. 그때 90년도 중반부터. 그런데 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12cm 정도 아주 작은 거예요. 2월 달에 잡았는데 알이 꽉차 있어요. 저 아래쪽에 아래쪽에. 그리고 위에 등지느러미 검은 거 있죠? 저거는 알이 하나도 없어. 한 50마리 잡았는데 위에 쪽 등지느러미 검은 것이 한 20마리, 아래 등지느러미 검지 않은 것이 한 30마리 되는데 이 아래쪽 배가 다 아래쪽 그 검지 않은 것만 알이 꽉꽉 차 있어요. 이렇게 배를 갈라보니까. 근데 그제 꼼치라면 적어도 3, 40cm 돼야 12월 돼가지고 알을 나니까. 꼼치라면 40cm는 돼야 알이 들어야 되는데 저뭐 10cm 조금 넘은 거 저는 꼼치 새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알이 차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제가 보다가 그때 홋카이도 대, 그쪽은 저 북해도 대학이 많이 어류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저걸 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갔습니다. 가서 야베라고 그 꼼치 전문가 거기 일본은 어류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
한 종류만 연결. 우리는 막 상어도였다가 뭐막 농어도였다가 담소도였다가 어류학자가 없으니까 다 하는데 거기는 한 종류만 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 이게 뭐다 알아버려요. 딱 보더만 이게 꼼치가 아니고 이건 어떤 이제 학명으로 일본말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꼼치가 아니다. 그래서 논문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1934년도에 1934년도에 중국에 우라는 사람이 우에 초아 우에는 체프엔시스 아래는 초아누스 두 개의 종으로 했더라고요. 두 개의 종. 1934년도면 80년 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학자도 잘못 본게 저게 두 종으로 본 거예요. 수컷과 암컷을. 예, 80년 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홋카이도에서 그때 그 야베라는 사람하고 한 20년 전쯤 저것과 이것은 같은 종이다. 그래서 같은 종인데 수컷의 이름을 따라서 학명을 체프엔시스로 하고 우리나라 말로 노랑물매기라고 살았을 때 노랑색을 띠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학회에다가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면 한 70년, 80년, 린네 이후에 거의 150년 그때는 새로운 종이 나타나면 다 신종으로 보고를 해요. 근데 러시아에서 잡은 것과 저 아프리카에서 잡은 것과 분류학자들이 연락이 안 되잖아요. 이게 자기네 걸로 다 학명을 해놓고 한 50년 전만 해도 뭐 루마니아 김익수 교수님 연구할 때한 3, 40년 전에 루마니아에서 뭐 잡으면은 한국의 것과 그 비교 오면 한두달 걸려야 편지가 와요. 이게 뭐 잡으면은 한 2, 3년 걸려야 신종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100년 전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연락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러시아에서 그런 거 미국에서 다른 종으로. 이게 똑같은 종이 동일한 종이 다른 종으로 명시된 것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하면은 그홈 뭐냐 인터넷으로 해버리면 그날 바로 와버리거든요. 너무 빨리 분류를 하기가 쉽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나라마다 다르게 정리된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됐죠. 지금은 연락이 되면서 그래서 저것도 그런 현상에서 15년 전에 제가 똑같은 종일 때는 수컷의 이름을 따르게 그 세계적인 명명 규약이 있거든요. 수컷의 이름을 따라서 세계적인 이름은 체프엔시스로 통일하고 아래 초아누스라는 이름은 없어진 거고 그래서 저것은 우리나라 말 노랑물매기다. 근데 저것도 그 새만금 방주제가 진행되면서 오른쪽 하단 노랑물매기는 거의 지금 없어져 버렸거든요. 사라져 우리나라에서는 멸종된 걸로 봐야죠. 이런 종류들이 있고 물매기는 저렇게 생겨가지고 한 어미도 30cm 이상이 안 되고 아까 그 꼼치하고는 많이 다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미거지라는 것을 사진이 안 들어있는데 미거지도 외관상은 꼼치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속초나 강릉에 강원도 가서 물곰탕, 물곰탕이라는 것은 저 미거지, 꼼치 종류 사용한 물고기다, 물메기 종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 물메기과 어류는 꼼치과 어류는 유일하게 숟가락을 사용해서 먹어야 되는 물고기다. 숟가락 떠먹여야 되는 물고기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물메기는 가슴진을 이렇게 펴보면 이렇게 파여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크기로 40cm 넘으면 물메기는 아니라는 걸알수 있지만 꼼치 새끼하고 물메기하고 보면 사이즈가 똑같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거든요. 이게 물메기인지 꼼치인지. 가슴진을 펴봐가지고 이렇게 파여 있으면 저건 물메기거든요. 모양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둘 것은 서해안에서 물메기라고 하는 것은 꼼치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동해안에서 물곰탕의 재료는 꼼치과에서 가는 미거지라는 물고기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 농어도 이제 이렇게 점이 있는, 점농어가 다른 종으로, 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유전학적으로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농어와 농어는 다른 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보리멸이 있고, 청보리멸이 있고, 구분하는 방법은 좌측 그림을 보면 옆줄 이쪽에 비늘 열 수가 몇개 있냐. 청보리멸은 옆줄 위쪽에서 등지느러미까지 비늘 열 수가 3 내지 4열. 보리멸은 5 내지 6열. 이렇게 이런 것들이 형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종을 구분하는 특징들. 보리멸. 방어. 방어하고 부실이 여러분들 구분 못할 겁니다. 이것도 뭐 맛은 비슷비슷하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방어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부실이에요. 부실이. 똑같아요, 보면. 근데 이거 이제 설명 들으면 금방 구분이 될 거예요. 그 턱의 모양 봐보세요. 좌측이 부실이, 우측이 방어인데, 그 끝머리 그턱 위쪽에 각이 딱져 있고, 방어는, 부실이는 조금 둥그스름해요. 근데 이렇게 둥그스름한 거에 또 제빵어라는 것이고, 낮제빵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부실이와 방어를 구분할 때는 더 편한 것은 가슴지느러미하고 배지느러미. 이 가슴지느러미하고 배지느러미 크기를 보세요.
방어는 가슴지느러미와 배지느러미 크니까 육안으로 볼때 비슷해요. 근데 부실은 훨씬 작아요. 딱볼때 그걸로 구분하면 됩니다. 부실인지 방어인지. 이건 새다래라고 하는 물고기. 이건 군평선이, 군풍선이 조금 말을 다르게 이렇게 방언으로 쓰던데, 군평선. 이것도 새만금 방주되고 서해안에서 다 사라진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그 특히 군산 앞바다에서는. 동갈도돔. 얼음돔. 얼음돔은 이렇게 검은 점점점점 있고, 동갈도돔은 그런 점이 없고요. 줄무늬 형태도 약간 다르고. 감성돔. 감생이라고죠. 낚시 물고기로 유명한 감성돔. 성 전환합니다. 몇 센치가 달하면 수컷은 없어지고 다 암컷만 이렇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5년 이상 되면 다 암컷으로 이렇게 성전환이 돼버려요. 2년, 3년 되면 수컷 반, 암컷 반. 태어날 때는 수컷이 이렇게 많고, 암수, 알을 낳는 부분과 정수가 생기는 부분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하면 암컷 특징, 수컷 특징 다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수컷의 특징만 가지고 있다가, 5년 이상 자라면 다 암컷으로 이렇게 성전환을 하는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참돔. 참돔과 비슷한 것이 북돔이 있는데, 북돔은 참돔보다 훨씬 맛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을 좀할줄 알아야 되겠죠. 북돔은, 참돔은 가장자리에 검게 되어 있어요. 가장자리가. 북돔은 그것이 없습니다. 끝. 그리고, 우리가 양식산하고 자연산하고는 맛이 그래도 차이가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 참돔이 양식산이냐 자연산이냐 딱 횟집에 가서 양식산을 자연산으로 먹으면 몇만 원 이렇게 아니 자연산은 손해니까 알고 먹어야 하잖아요. 자연산은 콧구멍이 길게 하나로 돼 있어요. 양식산은 두개 콧구멍이 두 개로 분리돼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는데 콧구멍이 수가 틀립니다. 자연산은 길게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자연산은 양식산은 두 개가 분리 콧구멍이 두 개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산인지 양식산인지 그건 금방 구분되고. 저것은 양식산이에요. 그 자연산은 코발트색 색깔이 이쁘고 저 조금 투박 뭐랄까 좀 희미하다고 할까? 아, 좀 어둡고 그 양식산은 색깔도 아주 코발트색 선명하고 자연산은 색깔도 다르고 콧구멍도 이렇게 다르고 이것은 청돔 많이 나오는 종은 아니고 이것도 아열대성 종인데 어청도에서 제가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열대성 종인데 그 따뜻한 물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온 종이 되겠고요. 보구치. 아가미 뚱아에 검은 점이 있죠? 금방 구분되죠? 이 포구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흰조개, 백조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알아야, 어려워할 때 방언을 많이 알아야 돼. 내가 포구치를 찾으러 갔는데, 포구치, 보구치 뭐 어민들이 몰라요. 백조개라고 알지. 백조개, 흰조개는 방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할 하면서도 방언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연구하는데 유리하다. 한 30년 전에 제가 대학원 갓 들어가가지고 김익수 교수님께서 미끈망둑을 좀 연구에 필요하게 잡아라. 미끈망둑, 미끈미끈해가지고 미꾸라지처럼 생겼어요. 바다에 사는데. 그래서 제주도를 이제 교수님이 그 채집비를 주어서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때는 배 타고 한 8시간 막 멀미 오고 정말 가야온가 보죠. 정말 힘들게 가가지고 한 5일 지나가지고 돈은 다 떨어져 가는데 그 미끈망둑 안 잡히고 그러니까 이제 한 5일째부터는 그 해수욕 파고 가는 사람들 막 음식 버리잖아요. 그 우리는 그 식당에서 안사 먹다니까 우리가 먹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음식이거든요. 그건 저그 뭐냐 텐트 접는 데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음식 다 버리는 거다 먹어가지고 세 명이 그러니까 이틀 더 버티고는데 이제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돌아와야 되는데 미끈망둑을 못 잡겠더라고. 그 분명히 성산포에 있다고 돼 있는데 성산포에 앉아 있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되는 학생들이 야 미꾸라지 잡으러 가자고 막 내려가더라고 성산포 아래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따라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 10분 동안 놀더만 병에다가 그 미끈망둑을 한 열댓 마리 잡아.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잡는가 봤더니 돌을 하나씩 하나씩 떠들으니까 그 웅크리고 있더라. 하나씩 잡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에 내가 그때 돈으로 100원씩 주겠다. 그러니까 큰 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50마리 그냥 해가지고 바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가들은 그 미꾸라지라고 하더라고, 미꾸라지. 그러니까 거기서 이걸 방언으로 뭐라고 사용하는지 그 지식을 우리가 알고 갔더라면 빨리 잡았겠죠. 우리가 바다에서 무슨 미꾸라지가 나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이 지역에서는 그 미끈망도 미꾸라지라고 한다. 그런 정보를 가져갔으면 그렇게 고생을 안 했죠.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방언 수집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수협에다 방언집
빨리 돼서 표준말로 고칠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이렇게 내야 된다. 근데 수협에서 그런 것을 내기는 했는데 잘안 본다고 하더라고. 이게 전파가 잘안 된대요. 그런 걸 많이 해도.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몫입니다. 이거 신조기 백조기라고 하지 말고 그건 보우치다. 지금 표준말 제가 집중적으로 그 강의하는 이유가 다 있거든요. 보우치다. 보구치와 민태, 뭐좀 비슷한데 아가미 뚜껑에 검은 점이 있기 때문에 보구치는 쉽게 이렇게 구분이 되고, 황강다리, 민강다리, 라강다리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뭐다 젓갈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니까 어디서는 조기탕이라고 그래가지고 좀큰 황색이젓이라고 하죠. 황색이젓 젓갈로 많이 담는데 황강다리 큰거 이렇게 골라가지고 조기탕으로 이렇게 쓰는 지역도 있고, 조기 참조기 비싸니까 조기탕에 참조기 안 쓰죠. 그 비싼 참조기를 조기탕에 탕으로 쓸 수가 없죠. 다 이제 민어과에 속하는 조기 종류를 놓고 이제 조기탕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조기탕은 수조기, 뭐 동갈 민어, 참조기 비슷한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슷한 거. 뭐 황강다리도 마찬가지고 이걸로 조기탕을 하는 거고, 참조기는 굴비 만드는 데 쓰죠. 굴비 만드는 데. 비싸게 이제 여기 황색이젓에 원료 쓰이는 것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라강다리, 민강다리 종류가 더 있는데, 이 강다리 종류는 여기 잘 한번 여기에 뼈가 왕관 모양의 뼈가 있어요. 끝이 뭐세 개로 갈라지면 뭐 민강다리, 안 갈라지 그냥 하나로 돼 있으면 라강다리 이렇게 있는데, 일단 강다리 종류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수조기. 수조기도 이 줄무늬가 있잖아요. 검은 줄무늬. 이 검은 줄무늬가 있고 이어지지 않잖아요. 여기는 불규칙하잖아요. 검은 줄무늬가 쭉 위에까지 이렇게 일렬적으로 이어지면 그건 동갈미너예요. 동갈미너. 이렇게 또 무늬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다르고. 수조기, 서해안에서 수조기하고 보구치가 많이 나 낚시로 많이 잡히기 때문에 이 수조기 보구치는 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거예요. 굉장히 9월 달에 낚시하는 사람 이렇게 몰라도 낚시만 들여놓으면 이렇게 잡히는 것이 보구치거든요. 보구치고 한 8대 2, 9대 1 정도 비율로 1이 수조기. 어쩌다 한 마리씩 수조기도 이렇게 나오고, 이게 참조기죠. 참조기 주둥이 끝을 좀잘 보셔요. 참조기. 자, 내가 참조기하고 부새, 그 연구실에서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그 특징이 이 제일 앞에 가시, 이 가시가 눈지름보다 크면 뭐 참조기고, 이 가시가 작으면 뭐 부새다. 그 검색표 학술적인 걸 아무리 봐도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근데 시장에 가면 아줌마들이 도저히 딱딱 알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 이거 부새, 이것은 뭐 참조기, 부서라고 하죠, 부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는 게 보면 알아고 안 가르쳐요. 근데 자기들은 느낌으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뭐 수십 년 동안 봤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도감을 가지고 이 조기 종류 전문가는 일본의 고치대학, 아까 이제 일본은 다막 종류마다 학자들이 다 있다 했는데 고치대학이 있어요. 그분이 제 연구실에 올 기회가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부새, 뭐, 그 주둥이, 마루이, 주둥이가 끝이 부새는 둥글고 참조기는 조금 뾰족하대요. 그걸로 구분은 바로, 그거 보니까 이제 구분이 바로 쳐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 40년 전에 우리가 백화점에서 한막 20마리 들어가지고 그 굴비 비싸잖아요. 막 50만 원짜리 사면 잘 보면 10마리 묶음에 한두 마리씩은 조금 뭔가 달라요. 다른데 뭐가 다른지 몰라. 그때는 그 한두 마리만 참조기 대신 부새 껴도 그 업자에서는 엄청나게 돈을 챙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3, 40만 원 되는데 거기서 한 꾸러미당 2, 3만 원짜리만 부서 넣어가지고 챙겨도 그다음 큰 돈을 버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백화점에서 비싼 그 지금 뭐 김영란법 때문에 이제 그 선물도 못 오겠지만은 옛날에 이렇게 선물 같은 걸 때는 그런 걸 자세히 이렇게 봐가지고 가려내면 그 구분이 가능해요. 주둥이로. 그래서 나중에 그런 거살때 여러분들도 면밀히 한번 보세요. 주둥이 보면은 한두 마리 다른 거지.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있다면 아직도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주둥이 모양으로 잘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둥그르면 부새, 짧고 약간 이렇게 뾰족하면은 참조기다. 돌돔, 줄돔이라고 방언을 쓰는데 줄돔이 아니고 돌돔입니다. 등가시치, 외두라치, 또 궤두라치라고 비슷한 종류도 있고요. 이게 속초에 갔더니 한 50cm에 3만 원, 전복치라고, 전복치. 전복을 먹고 자라가지고 육질이 좋고 건강에 좋다고 3만 원씩 받아요. 근데 제가 홋카이도 대학에 때문에 학구다 때그 도감을 쓰느라고
우리나라 북 함흥이나 청진 쪽에 있는 오리는 제가 구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거기도 한반도니까 한국에 바닷물 거기 있으려면 거기에 나오는 물고기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코다테 일본 홋카이도의 가장 남쪽이 우리나라 청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머무르면서 그 대학원생들 싹 제가 집합시켜가지고 일본 아이들 한 마리씩 잡으면 내가 그뭐 이따 저녁 때 가가지고 내가 살게 술한 잔씩 산다 해가지고 대여섯 명 데리고 가가지고 애들 낚시를 잘하거든요. 어류와 그런 애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그 북한 지방에서만 나오는 물고기를 제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한국의 바다 물고기를 2002년도에 그때 냈었거든요. 97년도에 일본에 갔을 때. 근데 이 물고기 속초에서는 3만 마리, 3만 원씩인데 일본에서 다 내버리더라고요, 저 물고기를. 그러니까 지역마다 우리나라 내에서도 다르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그 먹는 물고기 종류들이 많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참조기 종류는 인기가 없죠. 거의 없으니까 일본에는. 근데 아마오코라는 어류학자를 이렇게 모셔다가 참조기 이렇게 찜을 해서 주니까 너무 잘 먹고 이렇게 맛있다고. 근데 이제 일본은 또막회 사시미가 인기고 거기는 그 사시미 요리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거 가보니까 북어를 얇게 썰어가지고 북어회가 참 비싸고 고급 요리더라고요. 근데 그 사시미나 이런 회는 어쩔 수 없이 거의 이제 해양국가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음식 그것들이 이렇게 많이 발달돼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그 카이텐스시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 회전촛밥 지금 보면 우리나라 사슴 종류라면 일본 한 20종류 종류도 많고 또참 이렇게 맛있게 잘하고 그회 종류는 그 사람들 참 잘하더라고. 좀 우리가 이렇게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 전복전은 일본에서는 다 버려지고 서해안에서 다 버려요. 태안이나 이쪽도 다 넣겠는데 한 20마리에 그만 원에 가져가세요 그러는데 그 동해안에서는 속초에서는 한 마리에 3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흰배두라치 이게 어미는 식용으로 안 쓰이지만 새끼 때 4월, 3월 달에 새끼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어류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수산자원상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흰배두라치. 새만금 안쪽에 사는 이 흰배두라치가 거의 밀집돼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새만금으로 이렇게 뚝이 막히면서 이것이 사라지면서 이걸 먹고 사는 물고기들이 치명적으로 그 감소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걸 뭐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하면 실치라고 하면 여러분들 알 거예요. 실치. 이 새끼들을 낭장마로 잡아가지고 말려가지고 우리 음식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렇게 우리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잡아내고도 엄청난 양의 그 바다에 새끼들이 났기 때문에 그 물고기들이 먹이가 되는데 이 자원이 그 없어졌다는 것은 물고기 먹이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서해안에 얼마나 그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서 이 실치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 자체 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먹이 그 사슬이 다 차단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먹이원으로서 이 사라진 것이 너무나 큰 손실이고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일부 물고기는 사라졌지만 이것은 뚝 바깥쪽으로 나가서 어청도 쪽으로 밀려나서 상당수가 살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해안에 그 자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실치의 어미가 바로 흰배두라치다. 얼룩통구멍. 자, 얼룩통구멍, 민통구멍 똑같은데, 분류학적 입장에서 이 볼, 아가미 뚜껑에 좌측 얼룩통구멍 조금 무늬가 있고, 오른쪽은 아가미 뚜껑에 무늬가 없죠? 똑같지만 그게 달라요. 얼룩통구멍, 민통구멍. 또 푸렁통구멍이라고 했는데, 푸렁통구멍은 이 앞지느러미가 없어요. 앞지느러미 없고, 이 뒤쪽만 있어요. 세 개가 똑같거든요. 그 푸렁통구멍도 인천 앞바다에서 나오는 종류니까. 이건 이제 짱뚱어. 80년도에 충청남도 연안에 짱뚱어가 있었어요. 군산 앞바다에서 제가 마지막 확인한 거 2011년도에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세 마리 내지 다섯 마리 이렇게 보면 놀고 있는 것을 확인됐는데 2015년도, 2016년도, 금년도 뭐 서너 시간씩 제가 며칠 동안 가봤습니다만은 다 이제 전라북도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충청도 다 사라지고 이제 전라남도로 해서 보성, 벌교 지역만 아직도 많이 이렇게 살고 있고 환경의 파수꾼이다. 환경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진 것 같아요. 갯벌이 변하면 제일 먼저 이 짱뚱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오시는 분들은 짱뚱어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 지역에 뭔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갯벌에 있는 규조를 먹기 때문에 갯벌이 조금만 변해도 얘들은 민감해가지고 알거든요. 말뚝망둥어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제가 기는 물고기, 뛰는 물고기 저서에서 기는 물고기가 바로 짱뚱어고 뛰는 물고기는 말뚝망둥어인데 비슷한 종류인데 말뚝망둥어는 작고
또 생태적으로 이렇게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또 식용으로 안 쓰이고 이건 이제 식용으로 짱뚱거탕 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환경 변화가 되면 벌교나 이 아랫지방에서도 이 짱뚱아 사라질 수가 있다. 다행히 지금 그 순천만에서 이렇게 환경 보호해가지고 뭐 갈대도 키워가지고 뭐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잘 보존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라북도까지는 이제 완전히 다 사라진 걸로 짱뚱어. 이제 망둑어 중 시시망둑도 새만금으로 인해서 다 사라졌고 이제 풀망둑 우리가 낚시질에서 망둥어 낚시하는 것이 풀망둑입니다. 낚시로 바닷가에 잡는 강하구나. 그래서 풀망둑과 문절망둑이 위쪽이 문절망둑, 아랫둑이 풀망둑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예? 어디 질문이에요? 여기 일단 눈이 쉽게 띄는 것이 여기 있고 이 줄무늬. 예. 뭐 이쪽 요 위에도 있지만은. 예. 그리고 문절망둑은 30cm 이내고 풀망둑은 한 2월 3월 달 되면 한 50cm까지도 커요. 굉장히 길고. 예. 근데 새끼는 구분하기가 힘들는데 꼬리 그 줄무늬로 구분하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낚시질하는 것은 문절이 문절이 그렇게 하는데 문절이라는 것은 문절망둑이고 되게 이제 우리가 낚시로 주로 이용하는 것은 풀망둑이 되겠고 상당히 맛있는 물고기, 맛있는 물고기. 그래서 저는 빨리빨리 그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빨리 여러 종을 채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 투망으로 이렇게 잡는데 어떤 분들은 교수님이 낚시질을 하자고 해가지고 갔더니 5시간 하는데 한 일곱 여덟 마리 잡더라고 풀망둑을. 그래서 제가 투망 갖고 와가지고 대학원생한테 투망 한번 던지니까 한 20몇 마리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개념의 차이. 그분들은 좀 즐겨가면서 시간 내가면서 이렇게 낚시 이렇게 당기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고 저는 한 마리라도 더 잡아다 이제 연구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시간을 깨서 잡는 거고 이제 그 개념의 차이인데 어쨌든 그 웅덩이나 투망으로 이렇게 바닷가에 나가서 웅덩이에 던지면 많이 잡히는 것이 이 풀망둑입니다. 납작돔, 창꼬치 이건 조금 안쪽에 깊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고 갈치, 병어, 병어 잘 보세요. 저는 아직도 헷갈려요. 병어하고 덕자라고 하는 거 있어요. 덕대. 덕대인데 그 방어는 덕자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 알고 봐도 참 헷갈리는데, 이제 불리학적으로 이 여기에 앞에 옆줄에 이 파도 무늬가 덕대는 없어요. 근데 병어는 이 옆줄 따라서 파도 무늬가 쭉좀 뒤로 이어져요. 예, 그런데 이게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저는 가슴지느러미가 조금 병어가 이렇게 길게 돼 있고 느낌으로 구분하는데 아직도 참 제가 어려운 것이 이 덕대와 병어의 구분이고 크기가 덕대가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고 살이 두꺼우니까 맛있고. 예. 그런데 이제 조금 그 깻잎에 싸서 소주 먹는 것은 병어가 덕대보다 더 낫고. 예. 그래서 막 찜으로 먹는 것은 덕대가 더 맛있고 그 사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병어 덕대 구분. 넙치 이건 뭐 우리가 양식을 하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고요. 광어 같이 다 표준말이 되겠습니다. 별넙치 가운데에 점 하나밖에 없고 좀 둥글죠. 넙치에 비해서 별넙치. 자, 돌가자미 이게 그 새만금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에 비교적 민감하다고 봐야겠죠. 너무 많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돌가자미 그등 쪽에 새끼줄처럼 이렇게 돌 모양의 무늬가 있고 배어고 그래서 가자미 종류 중에서 쉽게 구분되고 비늘이 없기 때문에 쉽게 구분되는데 상당히 맛있는 어종인데 서해안에서 너무 많이 이렇게 감소가 된 어종이 되겠습니다. 문치가자미 서해안의 그 가자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문치가자미입니다. 이 비슷한 거 이렇게 우리 앞바다 경기도 앞바다에 잡았는지 그거 비슷하더라 그러면 거의 이 문치가자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다리예요. 도다리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우리가 도다리 도다리 하는데 도다리는 이렇게 몸 체구가 높아요. 높고 무늬가 이렇게 갈색 반점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구분이 되죠. 우리가 다그 가자미 종류를 도다리라고 하는데 바로 도다리는 이거다. 그림으로 이렇게 쉽게 구분이 가능하죠. 자, 범가자미와 노란가자미 두 종류가 있었는데 비슷한데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지느러미에 신색은 아니, 신색은 그냥 조금 늙어가지고 얘가 얘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조금 변색된 것이고 이건 개체변이에요. 모든 종이 종류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점. 이건 점으로 딱 따였는데 저는 점이 길게 이어졌어요. 딱 뒤집어가지고 배 쪽을 보면 더 확실해요. 완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다 노란가자미는 이어지고 범가자미는 여기 점처럼 가운데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란가자미와 범가자미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범가자미는 서해안에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새만금 그 개발에 따라서 많이 감소됐고, 노랑가자미는 서해안보다는 남해안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무늬가 전 모양, 무늬가 길다. 이제 노랑각시서대, 이제 궁제기서대인데, 그냥 노랑각시서대, 궁제기서대 이걸 구분하려면 이 비늘, 이거 비늘미술 다 세야 돼요. 그리고 여기 측선에 비늘술을 다 이렇게 세야 돼요. 노랑 각시서대, 궁제기서대 그게 달라. 그러니까 그냥 이것은 맛도 똑같으니까 그냥 궁제기서대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참서대. 참서대는 30cm 이상 안 큽니다. 작은 종이에요. 여수에서 서대회라는 것은 바로 이 참서대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박대예요. 박대고 똑같은데 공에서 잡히는 것은 박대가 아니고 용서대, 용서대. 그래서 용서대와 박대를 구분하는 것은 박대가 옆줄이 세 개가 있어요. 아래, 가운데, 이 위쪽. 이게 위쪽 측선, 가운데 측선 사이에 비늘 열, 이렇게 비늘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비늘 열 수. 이렇게 층대, 한 열, 두 열, 세 열, 가운데 측선에서 위 측선 사이에 비늘 열 수가 21개, 21열 이상이면 그건 박대. 네. 24 내지 28개예요, 박대는. 용서대는 16개 내지 18개.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측선에서 위 측선까지 이렇게 세는데 비늘 열 수가 20개 이하다. 그럼 무조건 용서대. 근데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걸 안 세고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박대 활성화 시키려고 군산 박대에서 그 영광의 굴비, 안동의 간고등어처럼 군산도 향토산업으로 이게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활성화시키자 해서 제가 그 사업단장으로 몇십억 그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자원이 없으니까 고등어나 그 굴비처럼 자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해가지고 다행히 국내 군산 앞바다에서 어미가 안 잡혀서 중국에서 어미를 갖다가 고창 그 전라북도 그 수산연구원에서 부화를 시켜가지고 10만 마리가 크고 있거든요. 한 1cm 정도 컸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잡은 것도 그 내내 황해에서 잡은 거기 때문에 딴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막 방류를 하면 자원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희망도 가지고 있고, 이게 박대고 박대는 한 60cm 이상 크고 상당히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찢어먹는 물고기죠. 찢어먹는. 근데 많이 이렇게 인식이 안돼 있어가지고 박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건데 이게 박대고 박대 용서대. 언뜻 보면 뭐 색깔이 다르지 않냐 할 때지만 이건 우연히 좀 이렇게 사진 찍는 상태에서 달라진 거고 색깔도 똑같아요. 그래서 용서대와 박대는 아까 그 그리고 사진도 박대가 조금 옆으로 이렇게 늘려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사진이 이렇게 제대로 안된 거거든요. 이렇게 편집하다 늘어난 거고 모양도 똑같아요. 길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아까 구분하는 거는 그 방법밖에 없고, 흑대기는 검은 점 있고 이렇게 뒤집어보면 지느러미가 새카만해요. 이렇게. 네, 그런 것이 보이고 지느러미가 새카맣기 때문에 흑대기가 구분되고, 개서대는 여기 개서대 이것도 인천 앞바다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옆줄이 아래 옆줄이 없고 가운데하고 위하고 옆줄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 9종이 있어요. 비슷한 것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는 것은 인천에서부터 군산 목포까지 박대를 갖다 서대라고 불러요. 거꾸로 부르고 있어요. 이것도 박대를 서대라고. 그래서 가장 큰 거, 50cm 이상 이거 큰 것은 식용으로 가장 비싼 것은 박대다. 그리고 참서대는 작아요. 30cm 이내고 이렇게 칼로 조사가지고 회로, 광양이나 뭐 여수, 남해안에서 서대 회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참서대. 굉장히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박대다. 이렇게 지금 다섯 종이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이 비슷한 것이 9종. 전 세계적으로는 한 160종. 그래서 제가 한 대학원 때한 20년도 넘어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그 9종에 포함되지 않는 제가 한 5년 동안 박대 종류를 다 모아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마친 다음에 박대하고 비슷한데 처음 보는 박대가 군산 앞바다 할머니가 팔고 있어요. 해망동에서.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이 앞에서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군산 앞바다를 제가 한 10년 이상 고대고리로 다 긁었는데 앞에서 잡은 거 아니라는 걸 제가 보면 알죠. 할머니 저뭐 어디 조사 나온 것도 어디서 뭐 관청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이거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솔직히 좀말좀 해달라 했더니 인천서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인천서. 그래서 인천 연안부두 가가지고 한 이틀 동안 이제 묵어가면서 봤더니 진짜 그게 인천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가져왔냐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는 바로 그 아주머니는 부산서 가져왔다고. 이제 부산으로 또 갔더니 그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몇번 갔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달 있다. 그래서 한 서너 달 후에 한 다섯 번째 정도 갔을 때 보니까 공동호 시장에서 이렇게 박스로 나오더라고요. 박스로. 거기서 나가지고 전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 나오는 데를 추적을 해보니까 스페인 선적에서 이게 나오죠. 스페인 선적. 그러니까 저 대서양 그 스페인 아프리카 연안에서 잡은 박대예요. 박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아주머니들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수입산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서 잡은 것보다. 그 아프리카 쪽에도 이 박대 종류가 세계적으로 160종이니까. 그래가지고 박대만큼 큰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시장에서 사는 것은 실제로 서해안에서 잡은 박대 내는 것보다 외국에서 그 스페인 선적 아프리카에서 잡은 박대 종류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쥐치, 말쥐치, 뭐 쉽게 구분이 되죠. 참복, 참복이고, 이거 복섬, 독이 많고, 독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요리해 먹는 것은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조심을 해도 그 독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또 계절별로 다르고, 또 크기마다 다르고, 또 독이 있는 부위가 다르고, 어떤 건 피부에 있고, 어떤 건 내장에 있고, 그러니까 전문가들 식당 아니면 집에서 요리하는 것은 복은 안해 먹는 것이 좋다. 그 사고 나면 잘못하면 알 하나에 어른 36명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강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특히 복섬이 독이 많으니까 황복 가운데 이렇게 노란 줄무늬가 있고 다 사라졌는데 지금도 많이 볼수 있는 것은 임진강 하구에 가면 이 황복이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졸복, 흰전복. 이 흰전복 잘 보세요. 흰전복, 자주복. 무늬가 얼룩덜룩. 복어 중에서 가장 대형종이고 가장 고가, 가장 비싼 복이 자주복이 됐습니다. 옛날에 이게 좀 강의 시간이 부적절한 언어지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지복이라고 해서 자지복이라고. 정문기 선생님 독감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이게 좀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그러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996년도인가 김익수 교수님하고 그때 어류학회에서 자주복으로 고치다. 그래가지고 그 2000년 이후로는 책이 다 자주복으로, 그 전에는 자지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 자지복이라는 것은 정문기 박사님이 그 어드보에 그렇게 어떤 의도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제자들이 그 말하니까 이놈의 자식이 그 학문에는 그 생각이 불순하다고 뒤통수를 한대 맞았다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는데 정문기 박사님이 그렇게 썼던 것이고 자주복입니다. 국메리복, 까치복, 쉽죠? 이건 복탕 요리로 많이 나오는데 그 무늬가 뚜렷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구분할 수가 있고.